깊은 울층이 안 보여? 울층이 먹이 먹어요. 이 벽에 이런 이끼 같은 거 생겨서 그런 거 먹나 봐. 잘 안 나와? 신호는 잘 나와? 맛있어? 아, 맛있어요. 신기하지? 어, 저기 이거 뭐야? 있었다, 뭐야? 올챙이. 올챙이야? 응. 아, 올챙이구나. 많아. 올챙이가 크면 뭐 되지? 개구리. 오, 정답. 와우. 개구리 본 적 있어? 응. 개구리는 못 봤어? 책에 봤다. 책에서 봤어. 몇 살이야? 몇 살? 다섯 살? 응. 정말? 혹시 제가 이거 어제 보내드리면 애들이랑 보고 같이 있나요? 너무 싫어하시면은. 너무 예쁘다지. 응. 올챙이 찍어주자. 올챙이 빨리 가서 개구리 세우면 좋겠다지. 몇 마리나 있나? 네. 많아. 많아? 한 몇 마리 있을까? 그렇게 그게 감 물어보면 너무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아직 안 물어봤어요. 저기도 많은데. 많아? 거기가 더 많아? 아, 네, 제가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많아. 많아? 아. 이 연기 먹고 태연기 먹고 있다다. 아, 그래? 응. 똑똑하네. 본인이 다섯 살이란 다섯 살 맞아요? 맞아요. 어, 그렇구나. 어, 다섯 살 맞구나. 여기서 자기소개 못했어? 응. 준호야, 그러면 우리 이 울칭이 내일 유치원에 들고 갔다가 다시 풀어줄까? 아, 데리고 가는 건 아니야? 어. 아, 그래, 알았어. 그럼 엄마 선생님한테 안 데리고 간다 할게. 착하네. 개구리가 되면 데려갈 거야? 아니, 개구리는 안 돼. 울챙이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개구리는 키워도 안 돼. 울챙이는 데려갔다가 데려오면 되는데 울챙이는 안 돼. 그럼 안 데리고 간다, 진호야? 맞지? 네. 그럼 어떡해? 여기 자주 와서 봐야 되겠다, 그지? 잘 크나? 아, 내일, 네. 아, 어린이집에 엄마. 친구도 보여주고 다시 데리고 올 거야? 알았어. 엄마! 어? 사자! 어, 저기 뭐? 사자! 사자! 어? 사자는 호랑이! 아, 사자! 엄마 여기다 있어! 어, 거기도 있어! 엄마 알고 있어! 엄마가 야, 거야. 정말 신기하다! 응. 엄청 많아요! 어.
벌레